좀 드리겠습니다. 다임 목사님, 이 최문진 목사님께서 귀한 속보회담을 받아가셨는데 잠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포교회를 섬기는 최문진 목사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정산 원로 목사님을 이어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제가 석포교회에 부임하고 난 어느 날 전 세계 단 이곳밖에 없다고 하는 유엔 묘지를 한번 둘러보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잘 정돈되어 있었고요. 말로만 듣던 지난 한국전에 참전했던 유엔군들의 묘지도 보게 되었습니다. 순간 저도 모르게 뭉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구촌 한쪽에 이름 없는 나라에 이토록 숭고한 이들이 함께 주었다는 사실, 그리고 이제 17, 18밖에 되지 않는 그런 젊은이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그 사실에 너무나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됐고,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 되어서 도움을 받던 나라가 이제는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됐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감사하는 자리, 또 은혜에 보답하는 자리를 우리 석포교회에서 갖게 된 것,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나마 나라와 열방을 위한 일에 힘을 보태며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리며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 또 교회가 당에서 하셔서 귀한 집회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력이 준비돼서 감사를 드립니다.